자, 여러분들 안녕. 자, 이번에 예제 13번부터 할 텐데, 자, 기본적인 거 한 번만 점검해 보자. 자, 수렴하면 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상지. 앞에서도 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진입판단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뜻이야.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 그러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터 n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계산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고.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는 그런 거 같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는 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썼어. 근데 나눗셈은 조심하랬지. 나눗셈만. 자, 나눗셈을 쓰는 경우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 경우 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역 성립 안 한다. 무슨 소리냐? an 플러스 bn, an 마이너스 bn, an 곱하기 bn, an 나누기 bn이 성립한다고 해서,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 수렴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늘 참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an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비교할 텐데, 일단 an이 bn보다 작대. an이 bn보다 작대.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지.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가면 큰 놈도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 an이 bn보다 작아.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수렴해. 둘 다 수렴해. 그러면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대우 명제 좀 잘 활용하면 좋겠고. 대우 명제 잘 활용하면 좋겠고. 자, 됐지?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놔놓고. 그리고 우리 진리 판단할 때 진동 발산 있지? 그게 또 중요하다. 발산은 무조건 진동. 발산이 무한대로만 가는 게 아니야. 진동도 있으니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 자, 보면 두 수열이, 두 수열이 수렴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수렴한다. 나눌 때만 조심. 얘 수렴, 얘 수렴. 그러면 얘는 둘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되네? 그럼 얘도 당연히 수렴. 극한의 기본 성질. 두 번째, 둘 다 모두 발산하냐? 얘도 발산하냐? 이럴 때 진동이 중요한 거야. 좀 외워둬. 자, an. an이 1, 0, 1, 0. 이렇게 간다. 진동 발산이지. bn이 0, 1, 0, 1. 진동 발산이지. 하지만 더하면 1로 수렴하지. 그래서 틀렸다 라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an, bn 중 하나만 수렴한다? 그러면 하나는, 자, 뭐 bn이 있다 칠게. 하나만 수렴한다? 그럼 이게 간단한 거 n분의 1 놓지 뭐. 근데 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 알겠니? 마이너스 1은 n.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진동 발산이지. 그 다음 얘는 0에 수렴하지. n분의 1이니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에 수렴하지. 얘는 진동 발산. 그럼 얘 만족하지? 하나만 수렴하는 거 맞지? 그럼 곱해볼까, 얘들아? 그럼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 사이에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얘가 계속 진동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얘가 진동을 하더라도 아주 작게 진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0에 수렴하는 거지. 알아들었어 이거? 알겠니? 0에 수렴한다 해서 틀렸다. 딱 봐가지고 하나만 수렴하면 A, B에는 발산한다. 아이씨 이런 거 들은 거 없는데?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고 간다. 알겠지? 일단 의심을 하고 가. 그리고 한 발레 이런 것 정도 기본적인 거 좀 쓰면서 좀 외워두는 게 좋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뭐 발레 들은 거 별로 안 나와. 알겠지? 늘 나오던 거. 그리고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하고 역 그것만 잘 기억해두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볼까? 일단 얘가 수렴 왔네. 또 얘가 수렴 왔네. 그러면 얘도 수렴하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봐. 얘 수렴 안 됐지? 얘 수렴 안 됐지? 그럼 BN이 수렴 왔냐? 얘 수렴 하니 안 하니? 얘가 수렴하면, BN이 수렴하면 BN하고 BN 곱해도 수렴하잖아. 그치? 그래서 아, 얘도 수렴해. 얘도 수렴. 그러면 얘하고 얘 둘이 어떻게 하면 되니? 더하면 얘가 되네. 당연히 수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수렴.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니까 수렴. 맞아. 오, 또 이렇게 또 변형해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고 뭐라 또 갑자기 얘가 발산하면 BN은 발산하면 AN, BN이 수렴하고 AN이 발산하면 BN은 발산하면 곱해서 수렴해서 아까 누굴 한번 예를 들어볼까? 아?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수렴하지 않아?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야. 그지? 얘 발산해. AN이 발산해. N분의 1이 발산하니? 아니. 이거 외워두는 게 좋겠지. 지금 AN, BN 곱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하고 N분의 1. 자. 둘이 곱한 거 수렴해. 아까 확인했지, 0으로. 근데 AN이 발산해. BN이 발산하니 0에 수렴하잖아. 알겠지? 이 발레 꼭 기억해둬. 좀 전에 했던 거잖아. 분자가 아무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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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 볼게. 참 거짓을 판단하래. 자,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해.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하면 AN이 나오는가 보라고. 어떻게 하면 AN이 나올 것인가. 얘 두 배 하면 수렴하지. 얘 두 배 하면 수렴하지. 상수배니까 수렴하지. 그 다음에 얘 둘이 어떻게 하면 더하면 AN 나오지. 그럼 얘 수렴하지. 그러면 0하고 2 더한 극한값 더한 것 그대로 아, 맞다. 알겠지? 이렇게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 거야.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 얘 수렴하지. 얘 수렴하지.
곱하면 당연히 수렴하지. 영어로 알파도 파이였다. 알겠지? 수렴하는 두 셀의 극한 기본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달라. 이게 있으면 극한의 기본 성질로 풀면 안 돼. 무한대가 있으면 A는 0으로 가, B는 무한대로 가. 면 A는 B는 0이야. 그럴싸하게 느껴지지 않니? 그럴싸하게? 왠지 이런 무한대 분의 0이니까 뭐 그치?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지? 그지? 자, 그러면 AN이 0으로 가는 경우 한번 보자고. M분의 1 AN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그지? 그 다음에 BN을 뭘로 잡을까? 무한대로 잡을까? N으로 잡을까? 간단한 걸로 예를 드는 거지. 그럼 AN 0으로 가는가? 0으로 가지? BN은 무한대로 가는가? 근데 곱하면 0으로 가니? 1로 가는데? 틀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얘가 0이겠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둘이 빼면 야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우리 실컷 계산하는데 그게 다 0이었니? 그거 생각해야 돼. 우리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부정형 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잖아.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런데 무슨 형이야? 틀렸지. 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AN이 BN보다 작아. 작은 놈이 뭐한다고 하면 큰 놈은 당연히 뭐한다고 받았지. 알겠지? 그 다음에 AN은 무한대로 가고 얘는 알파야. 자 일단 얘 정보 있고 얘 정보 있고 자 이런 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치환하는 게 제일 속편해. 그냥 나는 CN으로 치환하는 겁니까? CN으로? 그러면 자 치환하자 동시에 이렇게 적어야 되더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AN은 정보가 있지. BN은 정보가 없지. BN은 AN-N 됐니? 그러면 여기다 적용하면 리니치 N이 무한대로 갈 때 됐니? AN분의 BN이 얘잖아. AN-N 이렇게 되니? 자 얘는 리니치 N이 무한대로 갈 때 1-AM분의 CN이 뭐니? 알파지.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지. 얘 1이니까 당연히 1이 되지. 맞지? 알겠지? 자 저런 거 나오면 치환을 해주라고. 그러면 좀 더 편하니까. AN, BN이 곱이 0인데 0 또는 0이니? 아니지. 자 1, 0 AN, BN, 0, 1, 0, 1 그럼 곱이 0이지. 그러면 얘가 0, 얘는 0이니? 아니, 둘 다 진동발산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살을 조금씩 붙여서 여러 가지 변형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지.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찾아올게.